저의 첫 미션이 바로 알을 낳는 거북이를 촬영하는 거였어요. 거북이의 사이즈 촬영하고 거북이의 등 모양으로 이 거북이가 어떤 종류인지 어느 성격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이 거북이의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. 물은 내가 밀어낸 만큼 나를 그대로 밀어내요. 스타일리스트 분 계셔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의상의 느낌이 생겨요. 그 흐름을 잘 캐치했을 때 그 자연과 같이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말 재밌어요. 클린업 비치 세이브 더 오션 해갖고 7월부터 9월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. 제주 아일랜드 시작한다 그럼 인터넷에 올려요. 그리고 그날 주말에 가서 다이빙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올라와서 사진을 찍어요. 그러면 또 다음 1번. 1번이 우리도 했어! 올려요. 그렇게 해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요. 다이버로서 남기는 건 버블만, 가져오는 건 사진만. 이게 저희의 항상 지켜야 할 모토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의 좋은 이미지를 쓴 만큼 다시 바다한테 베풀려는 기업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리리코스도 어떤 메신저의 역할이 됐으면 해요. 좋은 메신저의 역할이 되셨으면 합니다. 저도 껴주세요.